샬롬, 만물이 생명으로 옴돋는 이 봄날에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며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막에는 물이 전혀 없습니다. 드문드문 오아시스가 있긴 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을 뿐더러 광활한 사막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막에도 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막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데 이런 기온차로 인해 아침이면 바위와 식물 그리고 지면에 작은 이슬이 맺히는데 동물들은 바로 이 이슬을 통해 수분을 섭취하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이 이슬을 먹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함입니다. 동물들은 낮게 깔린 이슬을 먹기 위해 저마다 겸손해집니다. 뱀은 몸을 돌려 최대한 굽힌 후 자신의 몸에 내려앉은 이슬을 핥습니다. 개구리는 고개를 숙여 떨어지는 이슬방울을 두 손으로 받아 마십니다. 손이 없는 곤충들은 개구리와 같은 방법으로 최대한 고개를 숙여 이슬을 땅에 떨어뜨린 뒤에 엎드려 마십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연의 이치를 보여줍니다. 거친 생존의 정글 같은 굴레 속에서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 우리에게 깊은 울림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겸손한 삶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어떤 겸손한 모습으로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왕궁이 아닌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려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온다면 아마도 멋진 마차에 화려한 백마를 타고 들어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볼품없고 힘없는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죽으시기 전날 밤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시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겸손으로 사셨으며 겸손으로 죽으신 분이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겸손의 삶을 닮아가도록 친히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속에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날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겸손하신 주님, 비록 정글 같은 세파 속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겸손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지셔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